네, 그러면 네 번째 강의 레이어링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어링은 저희가 평소에 주로 듣는 기성곡들을 보면은 뭐 악기가 별로 없는 곡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발라드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무슨 뭐 드럼 하나, 피아노 하나에 뭐 신스, 목소리, 뭐 베이스 한이 정도만 있는데 되게 막 그루브가 있고 되게 신나고 꽉차 보이고 되게 탄탄해 보이고 꽉차 보이고 이런 곡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똑같이 뭐 피아노 하나, 드럼 하나, 베이스, 목소리 이런 걸로 만들었을 때 저희는 되게 비어 보여 있는 것을 느끼셨다면요. 레이어링을 하시면 좀된 레이어링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데 예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피아노 그리고 베이스, 드럼 그리고 리드 신스로 기타 소리. 네, 이걸 이 정도만 만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비어 보이고 되게 이 소리 뭐잘 들리지도 않고 되게 좀 별로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더 두껍게, 단단하게 좀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레이어링은 네, 그래서 이 레이어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요. 지금 피아노 있죠? 피아노를 하나만 썼는데, 제가 하나를 더쓸 거예요. 인서트 해서, 뭐, 예를 들어, FL키, 간단하게. 노트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놔요. 그리고 볼륨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아, 지금 오토메이션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로드 피아노 소리인데 이 피아노, FL키스 피아노를 추가를 했죠. 이런 걸 레이어링이라고 해요. 악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악기를 여러 개를 써서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는, 저 악기 하나만 쓴것 같은데, 저 소리가 하나만 들리는데, 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여러 개의 소리가 합쳐져서 들리는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피아노를 빼고 들어볼게요. 원래 이것만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뭔가 넣었을 때더 소리가 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좀 레이어링을 해서 소리를 더꽉 차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레이어링을 언제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좀 판단을 해서 레이어링을 좀 하셔야 할 텐데, 뭐, 만약에 소리가 이미 꽉 차고 괜찮은데 더 레이어링을 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악기가 많아질수록 주파수가 겹쳐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레이어링을 할지 안 할지 정하는 거예요. 네, 첫째로는 프리퀀시 대역을 봐요. 이 프리퀀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가 저번에 이퀄라이저를 알려드렸죠. 프루티 파라메틱 EQ2 이것을 보시면요, 이 피아노 소리, 로드 소리는 빨간 줄을 보면은 여기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링을 할 때 한 가지 측면은 또 집중된 소리 말고 다른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나 위에 쪽이 되겠죠. 이쪽에 밀집되어 있는 소리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더 꽉차게 들리게 이 측면으로 레이어링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일단 첫째로 좀 위에 쪽을 추가를 시켜보는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클릭을 해서 일단 인서트해서 악기를 세럼을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노트는 그대로 갖다 써요. 똑같은 노트로 써요. 그리고 옥타브는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위로 올려 볼게요. 좀 높은 대역을 높은 음역대를 채워야 되니까 옥타브를 올리고 세럼의 프리셋을 보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일단 세럼만 들어볼게요. 한번 이거랑 같이 들어볼게요. 별로 음색이 어울리지 않네요. 다른 소리로 바꿔서 또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한번 요 소리로 들어볼게요. 일단 볼륨을 낮추고 이 자체에 걸려있는 리버브와 딜레이를 빼고 같이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보시면은 뭔가 차있는 느낌은 들죠? 그러니까 음역대가 좀 하이 위쪽 음역대가 높은 음역대가 찬 느낌은 들어요. 근데 좀 자연스럽진 않죠. 네,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그 음역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로드만 가지고 있던 음역대 여기 중역대 좀 들리는데 여기서 부족한 하이의 음역대를 추가시켜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피아노 말고 다른 걸로 또 예를 들어보자면요. 제맨 처음 만들 때 스네어 얘가 있잖아요. 스네어. 이것을 만약 하나만 썼을 때 그리고 두 개를 썼을 때 네, 소리가 되게 꽉 찼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것도 레이어 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한게 레이어 한 거예요. 원래 하나만 들었을 때는, 위에 것만 들었을 때는 되게 높은 음역대가 주로 들리고, 좀 저음, 중역대 아래에서는 소리가 좀 별로 없어서 좀 빈약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퀄라이저로 보여드리면 6번 채널이니까. 어디 있어? 이퀄라이저. 들어보시면 이쪽이 높은 대역대가 선명하게 보이죠? 아래로 갈수록 좀 흐리죠? 특히 한이 4번 단추 아래로는 거의 없어요. 보이시면은. 근데 지금 이 아래 거를 추가시켜서 이 7번을 한번 보시면요. 7번을 보시면 네, 이거는 좀 5번 쪽? 이쪽이 굉장히 세죠. 이것도 여기 4번 아래로는 별로 보이지가 않고, 5번 쪽이 가장 세고, 좀 하이 쪽으로 또 갈수록 또 약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요두 개의 스네어를 같이 치면은, 그첫 번째 스네어는 좀 하이, 높은 음역대가 잘 들리고, 또두 번째 스네어는 좀 미드 쪽 스네어가 아주 잘 들리는 걸볼수 있어요. 나중에 EQ에 대해서도 따로 뭐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하겠지만, 보통 200까지는 되게 많이 써요. 스네어에서도 음역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저역대 저음은 약간 부족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음을 한번 레이어를 해보자면요. 이게 저음이 들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헤드폰을 낄 수가 없어서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역대가 좀안 들려요. 이 스피커가. 그래서 좀 얘를 잘못 들려드릴 수도 있어요.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해보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럼에서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드럼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 스네어에서 타이 스네어 보이시면은 제가 들어봤는데 주로 중역대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낮으면서도 앞에 이 클랩과 비슷한 좀잘 어울리는 소리가 있으면은 찾아서 같이 써주면 좋겠죠. 일단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런 거.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음이 좀 차이는 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뺐다 넣었다 들어보면요, 이렇게 돼요. 좀 아래쪽이 좀찬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하시면요, 음역대를 굉장하게 넓게, 그러니까 단단하게, 꽉 차게, 꽉차 보이게, 이렇게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표현 방법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여기는 좀 저음을 안 채워도 될것 같은데 하시면 안 채우셔도 돼요. 아니요, 좀안 어울리는데 하면은, 네, 안 어울리면 안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 스네어도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겹쳐서 쓴다. 레이어를 한다. 좀 알려드렸고. 이렇게 음역대 측면에서 봤을 때좀 저역대가 부족하면 저역대가 많이 걸려있는 프리셋이나 샘플을 레이어링 한다. 아니면 뭐 고역대가 부족하다. 근데 고역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면은 고역대가 있는 프리셋이나 샘플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네. 이게 좀 프리퀀시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이어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프리퀀시 말고 스테레오와 모노. 이 두 번째 측면인데 스테레오와 모노 측면에서 또 레이어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클랩이 네, 클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만약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셨다면 이게 가운데서만 소리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스네어가 다 가운데서 소리가 나요. 하지만 저희는 그 귀가 두 개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예를 들어 위에 게 지금 고역대를 담당하는 스네어 있잖아요. 이것을 좌우로 벌려줄 거예요. 아래 거는 그냥 냅두고, 위에 것만. 좌우로 어떻게 벌리냐. 지금 6번 채널이니까 6번 채널에서 프루티 스테레오 샤퍼 쉐이퍼 이게 있어요. 여기서 삼각형 누르시고 프리셋 누르시고 이펙트에서 스테레오이즈 123가 있어요. 이게 좌우로 벌려주는 거예요. 123 아무거나 그냥 들어보시고 괜찮은 걸로 고르시면 돼요. 저는 1을 골라볼게요. 그러면 요 소리 요 6번 스네어만 들어보면요. 네, 다시 들어볼게요. 빼고 한번 들어볼게요. 넣고 들어볼게요. 되게 양쪽으로 벌어졌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셨다면은. 이렇게 그 좌우 패닝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레이어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아래 클랩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쉐이퍼를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레이어를 하면, 좀더 풍성하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굳이 레이어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좌우로 벌릴 수 있는 거긴 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좌우로 벌리는 그 음을 그 좌우로 벌렸을 때 그 느낌? 그런 것을 그 풍성함?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레이어를 할 수가 있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보시면요. 아까 피아노. 이 로드 피아노가 이것도 좀 가운데에 있는 편이니까 피아노를 넣어서 피아노를 벌려줄 거예요. 이 FL 키를 새로운 채널에다가 넣고 컨트롤 L 눌러서 새로운 채널에다 넣고 스테레오를 할게요. 이렇게 같이 들어보시면 로드가 가운데 있고 피아노가 감싸주는 듯한 느낌? 이렇게 연출을, 이렇게 레이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측면을 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측면은 엔벨로프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그림을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여기 네 그림판 보이시죠? 여기 엔벨로프라고 해서 어떤 소리든 어떤 악기든 소리를 내면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볼륨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바로 이 엔벨로프라는 건데 피아노를 치던, 기타를 치던, 어떤 악기를 치던 모두가 여기 처음엔 소리가 안 나다가 치면은 소리가 점점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일정한 수준의 볼륨을 유지하고 서서히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돼요. 여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리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거 이론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그 처음에서 고점까지 찍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어택이라고 하고 고점 찍고 여기 일정한 수준까지 내려올 때가 디케이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때가 서스테인 그리고 서스테인이 끝나고 이제 소리가 다시 없어질 때 릴리즈 이렇게 변화할 때마다 구간을 나눠서 이름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거는 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제가 피아노를 땅 쳤어요. 그러면 피아노가 건반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건반에 달려있는 망치가 움직여서 줄을 세게 쳐서 줄에서 소리가 나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건반을 손가락으로 내리쳤을 때 이때가 이 시작점이 되겠죠. 그리고 손가락을 눌렀을 때랑
그 실제 소리가 나고 그 줄을 현을 망치로 쳤으니까 소리가 땅 하고 울릴 텐데 그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이 어택 피아노는 이 어택이 좀 어택이 긴 편은 아니고 좀 짧은 편이죠. 어차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다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여기 피아노 보시면은 다시 FL로 돌아와서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서스테인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아까 요 소리. 이 소리는 분명 고역대를 채웠는데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안 어울리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안 어울리게 들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엔벨로프가 동일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피아노는 치고, 서스테인을 좀 길게 가지고, 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엔벨로프가 이두 번째 이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소리가 나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엔벨로프가 안 맞아서 되게 다른 악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엔벨로프를 같게 맞춰줄수록 같은 악기처럼 들리겠죠. 레이어를 할 때, 엔벨로프를 좀 갖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엔벨로프. 지금 이거, 이 소리를 그래서 들어보시면요. 여기 ENV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신스 볼륨의 엔벨로프, 를 말하는 거예요. 엔벨로프예요. 그래서 잠깐 이 단추를 움직여서 피아노랑 비슷한 엔벨로프를 가지게끔 조작을 해줘요. 쳤을 때 바로 소리가 나오고 어느 정도 줄어든 다음에 소리가 유지되다가 이렇게 여긴 좀 줄어드는 4번 패턴에서 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 정도면은 엔벨로프를 얼추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보시면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더 자연스럽게 묻어나죠. 근데 지금은 이 신스 자체가 좀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다른 신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 전에 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 앞서 말했던 이세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레이어를 목적으로, 이 앞서 말했던 세 가지 측면을 목적으로 레이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나눠서 레이어를 하셔야 더 소리가 더 좋은 소리를, 그리고 저더 어울리는 소리를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패턴 여섯 번째 있던 이 기타 소리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한번 레이어를 해볼게요. 즉석으로 레이어를 해볼게요. 일단 소리를 들어보면요. 뭐라 하지? 소리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클럭한 소리가 나는데 좀 어택감이 있고, 소리가 굉장히 짧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세럼으로 소리가 짧게 나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프리셋을 찾거나 해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노트를 그대로 복사하고 이것만 들은 상태에서 프리셋을 골라볼게요. 플러그에 있는 프리셋 한번 들어보면서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찾아볼게요. 네, 뭔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리버브랑 딜레이 빼고 같이 켜서 들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지금 기타 소리가 좀안 들리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기타 소리가 좀안 들려서 이것을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세럼 들어가셔서 프리셋 플럭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이 소리에 맞게 이 소리를 기준으로 레이어링을 하면 되겠죠. 일단 들어봤을 때 아까 기타는 딱딱 튕기는 되게 드럼 같은 좀센 소리? 어택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소리가 여긴 없어요. 좀 부드러워요, 소리가. 그래서 먼저 좀 어택감을 주는 소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소리가 되게 뭐 무슨 막대기로 때리듯이 딱딱 어택감 소리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리버브 딜레이 없애고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볼륨도 맞춰주시고, 들으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정하고요. 또 하나만 더 레이어링을 해볼게요. 인설트 세럼 하셔서, 이번에는, 내 소리가 뭐라지 좀안 어울 좀더 뭔가 더 쌓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소리가 좀더 뭔가 레이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요. 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엔벨로프가 비슷한 것끼리 예를 들어 플럭은 플럭끼리 이런 프리셋이 많잖아요. 프리셋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엔벨로프가 비슷한 것끼리 들어보면서 좀 되게 어울릴 것 같다 하면은 추가를 하시고 되게 좀안 어울릴 것 같다 하시면 건너뛰시고, 이렇게 레이어를, 네, 하시는 게 사실 이렇게 레이어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앞서 말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먼저 엔벨로프가 비슷한 것끼리 프리셋을 쭉 들어보시고, 되게 어울릴 것 같다 하면은 넣으시고, 그 넣은 것들 중에서, 그 음역대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잘 듣고 판단하셔서 또안 겹치는 게 어울릴 것 같다면 안 겹치게 하고 또 스테레오로 봤을 때 스테레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스테레오가 없는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면 스테레오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 소리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네, 여기서 더 추가를 해 볼게요. 네, 이런 거 뭔가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스피커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듣는 이 스피커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위에 거두 개의 신스가 리버브 딜레이가 안 걸려 있어서 같이 8번 채널에다가 놓을게요. 네, 이렇게 들리게.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좀 스테레오로 벌려서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볼륨만 조금만 조정하면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 리드 신스랑 뭐 피아노 소리가 더 레이어링을 해서 추가를 하니까 이거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좀 많이 꽉찬 느낌? 그리고 더 소리도 잘 들리고 그리고 특히 이 신스도 되게 잘 들리고, 어택감도 있고, 또 좌우로 또꽉 차게 들리고,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이드 체인을 안 걸었는데, 사실 힙합에도 사이드 체인 원래 걸어야 돼요. 근데 사이드 체인은 다른 영상에서 그런 거 보여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강의는 기본 믹싱 하는 방법. 네, 믹싱 하는 방법 중에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작곡 하시고요. 열심히 재밌는 작곡 하시고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있잖아요. 오토메이션, 사이드 체인, 레이어링 많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